자기 집이 없는 공무원들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정부는 한강변에 공무원 아파트를 세웠습니다. 우선 제1차로 8채가 완성됐는데 이 공무원 아파트는 앞으로 부산, 대구, 대전, 광주 등지에도 세워져 1,500여 세대의 공무원 가족이 아파트 살림을 차리게 되었습니다. 현대식 구조로 건축된 이 아파트는 우리나라 주택 근대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 한강변의 기적을 기필코 이룩하겠다는 신념 아래서 서울시의 김현옥 시장은 한강변을 보다 쓸모있게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억세게 추진하고 있습니다. 이 계획은 한강변에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뚝을 튼튼히 쌓아 올려 주택지를 만들고 여기 고층 아파트를 지어 아름답고 실용적인 서울을 만들자는 것입니다. 제1한강교에서 여의도 어귀까지 약 16길을 폭 20m의 고속도로로 만드는 이 공사는 6월이면 끝나는데 인천과 김포 쪽으로 가는 길을 두 갈래로 나누어 폭주하는 교통량을 분산하게 될 것입니다. 또 길이 14,500m, 폭 25m의 제2한강교로부터 뚝섬까지의 고속도로가 완성되면 15만 평의 주택지도 마련하게 됩니다. 강원도 춘천 근교의 소양강을 가로지르는 제2소양교가 준공되었습니다. 다리의 넓이는 12m, 길이가 493m나 되는 이 제2소양교는 총 공사비 1억 5천여만 원을 들여 건립된 것인데 춘천 일대를 연결하는 교통량 완화는 물론 군사도로로서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. 육해공군의 종합병원이 서울 영등포에 세워집니다. 2년 뒤에 준공될 이 종합병원은 침대 1,000대를 갖출 수 있는 커다란 규모로서 국토방위에 전력을 쏟고 있는 우리 국군의 질병치료는 물론 장병 건강관리를 위한 예방보건에도 힘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. 전라남도 목포에 새로 비행장 하나가 생깁니다. 서울의 김포와 여의도를 비롯해서 대구, 부산, 광주, 강릉 그리고 제주 등 여러 곳에 이어 만들어지는 이 목포 비행장은 호남지방을 연결하는 또 하나의 항공로를 개척하게 되어 이 지방 발전에 또 하나의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.